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 같이 합독하 들어가십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14만 4천 명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치면 천지창조부터 우리가 사실은 염두에 안 두어서 그랬지 수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해놓고 첫 번째가 나온 게 첫째 날, 이렇게. 하루, 일일, 일이라는 숫자입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인간 외에는 다 단순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바로 창조된 역사가 펼쳐지는데 마지막 오로지 인간만은 인간이 있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진흙덩이를 가져다 놓고 조각으로 뒤지기 시작하십니다. 거기까지도 진흙 덩어리예요. 아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정신과 하나님과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영혼을 호를 향해서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감정과 영적인 의미의 우리의 움직이는 생물체가 되어진 그러면서 여섯째 날까지 지었던 모든 동물과 어류와 조류와 차별을 두게 하십니다. 일할 일이 하나님은 한마디로 딱 끝낼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인간이 다스리는 동물과 생물과 조류와 어류를 만드시고 첫 번째 인간에게 일을 주는데 장명하는 일을 주는 겁니다. 아담아 오라 해가지고 내가 다 창조한 이 생물들을 네가 이름을 붙여라 명명하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이름을 줬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첫 번째 일은 아담을 통해서 장명하는 것, 이름을 짓는 거예요. 사람이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부르실 때 첫 번째 개조하기 시작한 것이 뭐예요? 그것도 이름이요. 너 아브라함 실수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을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는 일개의 아비였는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세계의 아버지가 되어야 돼.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분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개명시켜주세요 해서 개명시켜준 거 아니잖아요. 하와도 일개의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개명을 시키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내도 사례를 사라라 하라고 열국의 어머니로 개명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첫 번째 했던 것은 개명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자격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 하나 단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뜻을 부여하시잖아요. 가정의 공동체의 우두머리에서 이 열국의 하나님 나라의 리더자로 바꾼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을 하지만 한국교회의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한 한국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보다는 어느 우리 더 빨리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변화되는 두 사람 부부가 있다 그러면 가정의 선교사들이 두 명, 세 명을 변화하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6만 교회를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쉽겠냐? 그만.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바꿔지면 가정이 바꿔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생각. 매일 가정의 선교사 부모를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녀인데 게으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사람하고 매일 집에서 새끼를 먹으면서 5일, 6일을 보내는 자녀들과 삶에서 어떤 영향을 더 많이 받겠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무엇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구조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의 부모방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명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교회로만 돌리지 마시고 영적 우리의 홈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배우면서 수 그러면 뭐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수사학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B.C. 580년부터 50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80년 전에 왔던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뭐예요?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면서 종교가였어요. 우리는 종교가였다는 건 잘 몰라 사람들이. 수학을 배우면서 수의 개념만 알지 이분이 종교가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네. 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주장을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을 때 수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문을 찾아보니까 우리는 좀 낯설 수 있죠. 수학자로만 피타고라스를 생각한다. 근데 이거는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쭉 하면서 좋았더라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심히 좋았다. 자, 문자로만 기억하지 마세요. 이 좋았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Very good, good news Bible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약한 번역이고 헬라의 원문에 보면 잘 운행했더라, 잘 돌아갔더라 그런 뜻이에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말씀의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를 만들고 별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그 말이 맞는 것이 뭐예요?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지금. 응? 태양과 6,000km 이상 떨어져서 타서 죽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어요. 요즘 우리 뉴스 들어보세요. 수온이 1도만 올라가면 빙하된 빙산이 내려앉아서 한물이 되어지면서 그 물이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지구를 덮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1도만 올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창조를 만드셨는데 원래 의도했던 대로 1도만 올라가 버려도 온 천지가 난리가 아니죠. 이번 달만 얘기하더라도 여기저기서 불나서 수천 명들이 막 이주를 하고 또 며칠 전에는 또 그저께인가 또 엄청난 비가 미국에서 또 와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하루도 하루 일기예보를 내다볼 수 없는 우리는 2주, 3주는 옛날에는 내다봤잖아요. 근데 내다볼 수가 없다고 말. 원인 딱 한 가지. 기온 이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 그러다 보니까 일기예보 매일 밥 먹고 그거 조사하는 사람도 관측을 할 수가 없다. 저 제주도에서 태풍이 불어온다. 어디를 지날 건가도 몰라. 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천지 신명이시여 제발 물러가서 이렇게 비껴가게 하소서. 그것밖에 인간이 할 수가 없다. 모든 여행을 원에 맡겨.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이러한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냐.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일곱째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가장 완전한 수, 7. 서양에서 제일 좋아하는 숫자, 럭키 7. 행운을 가져, 평안을 준다. 그래서 안식일을 일곱째 하시고 모든 인류의 움직이는 자들을 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날도 일해야 되고 그날도 딴짓거리하고 놀러가지라고 예배도 안 참석하고 기본이 안 되면 기본이 목사님하고 일하려면 기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이 죽어나 사나 해도 하나님 앞에 이거는 사실이지 않냐 그 말. 배트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냐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비대면 예배를 한다고 해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장난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어린이 바로 앉아. 바로 앉았어요. 저 시험이고 빠르게 앉아. 목사님 여기서 다 모여. 안본것같지.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 특별히 우리가 쭉 해오고 있지만 이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찾아보니까 수비학이라는 게 있어요. 경찰이 수사를 하면 수사학이 있듯이 이 수비학, 수비학이 뭐냐? 보니까 숫자 할 때 숫자, 비밀 할 때 비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숫자에 있다 그 말이야. 그 학문이 있더라고요. 수비학이라는 학문이 고대 때부터 피타고라스 학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0년 전부터 이것이 세상에 학문으로 하고 있었던 수비학이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지금 세계에서 빠지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지금도 2021년을 공통으로 쓰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아라비아 숫자. 뭐 단기 몇 년, 당근 설화를 기준해서 단기 뭐 5천 몇 년 우리는 이렇게 그거 안 쓰잖냐. 세계 사람들이 상관이 없으니까. 아라비아 숫자를 세계 공용어로 2021년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고대 나라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기록하던 시대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아라비아 숫자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셨잖아요. 헬라에도 알파벳과 감마의 옆에 다 숫자 값이 있었다고. 아라비아 숫자를 헬라어나 히브리어 언어에서 그 문화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에 숫자 값이 있어서 얼마든지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했다 말이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앞에 성경의 수비학 제가 메모를 좀 해놨어요. 수에 대한 성경과 동양 사상의 공통점 몇 가지가 같이 존재를 하는데 그렇다고 무슨 동양 사상을 이 시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의 개념이 흘러오고 있는 이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자, 잘 올려줘 보세요. 1은 최고. 응? 우리도 1등 하면 이렇게 하잖아. 절대 존재,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아셨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이게 맞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자, 두 번째 올려줘 보세요. 두 번째는 천직, 음양을 나타낸 것이 2라는 숫자예요. 반드시 음이 있으면 양이지 뭐 중간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비유해서 한 사람이 음이며 한 사람이 양이다. 요거를 이단자들은 또 예상하게 꼬여가지고 또 음양설을 대비해서 쭉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꼭 그런 것만도 아닌데. 자, 그 다음. 한번 더 올려주세요. 3이라는 숫자는 천지인. 그죠? 네. 또 삼신사상. 우리 저기 마지막에 삼위일체. 기독교에서. 동양 철학에서는 삼신사상 그리고 천지인 이렇게 해서 3이라는 숫자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다 그 말. 자, 4 빨리빨리 합시다. 4를 보니까 동서남북 4 그 다음에 뭐예요? 사상체질. 자, 안 보이는데 4를 더 올려보세요. 그 다음 거 4는 우리 요한계시록 여기 뭐예요? 내 생물 내생물의 뿌리 있었죠. 그 다음에 5는 우리 오병이어 사건 나오죠. 다섯 자의 숫자. 음양, 동양 철학에서는 음양 오행설이라는 5라는 숫자. 자,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6은 우리의 육체, 고난, 하나님이 몇일 창조? 6일 창조.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 숫자로 피타고라스가 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 전혀 엉뚱한 소리는 아니다. 예? 자, 7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보면 동양 철학에서는 뭐 칠성신이다, 북두칠성이다, 그 별자리도 7개를 나타내고, 우리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엄청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왔죠. 일곱 금초대, 일곱 인, 일곱 재앙, 일곱 대적재앙. 이 7이라는 숫자는 많이 나와. 그리고 우리 안식일, 7일째 안식을 했다. 자, 여덟 번째 순환, 8은 영혼을 나타낸다. 동양철학에서는 우리는 구약에 아이를 낳으면 8일째에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 의식을 반드시 행하라고 그렇게 하고. 응? 자, 부가 빠졌네. 자, 10은 완성. 그리고 10안, 동양철학에서는 10안.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10불. 열 가지 뿔을 가지고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이 우리 배웠죠. 열 뿔을 가지고 있다. 열 뿔은 열 왕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전 세계가 거의 다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가 우리 11화 12 쭉 나오죠? 12 지파. 우리 구약에서 여기는 빠졌지만 12 제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12 천국문.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억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경책도 숫자의 흐름을 타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 다음 장면 한번 넘겨줘보세요. 이렇게 전 세계가 거의 다 아랍의 숫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대 언어, 히브리어, 특히 헬라어, 그리스어, 라틴어는 숫자가 따로 없다. 그런데 그 알파벳 속에 자체의 숫자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숫자값으로. 그것을 지난주 시간에 배웠어요. 그걸 뭐라고요?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라고 한다. 자, 세 번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봅시다. 자,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둘씩 둘씩 파송한다. 숫자의 개념이. 성부, 성자, 성령, 3. 3과 2분의 1. 계시록에서 계속 배우고 있죠. 3년 반. 그죠? 자, 4, 6, 7, 12, 1000. 베드로서에 가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타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하루가 이 세상의 첫날이 하루같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천이라는 숫자. 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숫자가 14만 4천. 지난주에 배웠던 거 666. 이렇게 문자나 이런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되고, 3과 2분의 1,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뭐의 절반이죠? 7의 완전수의 절반이에요. 우리 계시록. 3대 반, 환란 시기.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완전한 이 시기가 아니라는 걸 나타냈어요. 뭘로? 7의 완전수의 절반. 3과 2분의 1. 그런데 문제는 이 숫자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불완전한 3과 2분의 1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 자리, 그 순간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7의 숫자는 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나온 숫자다. 기억하기 좋게 따라서 하니까 꽉 찬 숫자. 그것이 완전 숫자다. 7이 아니고 3대 반. 이거는 완전한 세 반. 완전한 시기가 아니라 불안한 시기, 환란 시기.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환란 시기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돌아보고 계신다. 자, 우리하고 기억하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이전부터 펼쳐지는 일곱 개의 에서버드 사빌라 일곱 개의 칠 이마에 일곱 인의 재앙 그 다음에 코에 일곱 나팔 재앙 입에 일곱 대령 재앙 일곱 천둥 재앙 일곱 영의 재앙 그래서 계시록은 이 칠이라는 마지막 끝에 완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칠이라는 숫자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연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도 뭐예요? 일곱 개의 속성으로 찬양하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구죠.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계시록을 내가 보니까 일곱 가지 속성으로 찬양을 해요.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계시록 더 넘어가야 되나? 잠깐만요. 아, 거기 놔둬보세요. 자, 7은 근사하지만 7이 아닌 수.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정반대 개념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뭔가? 7의 근사값이지만 7이 아니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7에서 하나가 누락됐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는 악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666은 짐승의 숫자다. 그래서 악한 짐승은 머리가 7개였어요. 머리가 7이니까 완전하잖아요. 사탄이 흉내를 내고 완전한 것 같았는데 머리는 7개가 완전했는데 뭐예요? 속임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하나님을 가장하고 천사를 가장하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은 나는 사탄이다. 그리고 사탄처럼 나타난다고 생각한다고. 아니다. 오히려 너무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것처럼 나타난다. 성도들 속에서도. 이단들이 처음부터 나는 이단이라고 하고 깽판치는 것 봤어요? 아니다. 오히려 속에 있는 것, 줄 것 다 주면서 인간을 집중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영혼을 갈아치워버립니다. 그저께도 보니까 신천지 신문을 두 개나 마스크 넣어가지고 깜짝 해놨어. 홍보용 해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그냥 또 올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이 개척병까지 아주 말아먹으려고 아주 작정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저 뭐 주니까 이제 다 알려져가지고 요즘은 천지일보 기억해야 돼요. 천지일보에다가 홍보용 도장 찍어가지고 그냥 안 넣어놔. 비누로 탁 해가지고 마스크 막 대형 마스크 있잖아. 일반 가정에 뿌리면 바로 하면 물론 마스크만 빼고 버린다고도 있겠지만 예. 보담수예요. 보담수. 예. 요즘은 사람들이 한 대중신문을 주면 그것이 이단인지 뭔지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인생을 찍어가지고 엄청난 이 이단의 신문들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초창기에 여의도 수문병 그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따라서는 거예요. 여의도 지금 국민일보 발행하고 있잖아요. 자, 완전한 것처럼 보여도 속임수 쓴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네론 하이자르,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 그 다음 점 보세요. 사진을 보면 요거예요. 그대로 해석하자면. 오른쪽으로 읽어보면 헬라어, 네론, 하이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이사 황제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를 이렇게 나타내 보니까, 50, 200, 6, 50, 100, 60, 20. 합하니까 306 더하기 3, 360. 합하니까 이름이 네로 카이사가 666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한때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누군가, 누구를 상징한가. 지난주 시간에 풀어줬잖아요. 복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의 수는 666이다. 한때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666이라고. 뭐, 어떤 근거로. 또, 노럴드, 윌슨 레이건 요 숫자가 6개씩 되어 있다는 알파벳이 예? 그러니까 우연일치치고 666이야 근데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숫자 모두가 6개라고 해서 이 알파벳 숫자가 6개라고 해서 666은 아니다. 우연인지 치고는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이 이렇게 오해를 받았다구만. 왜? 세계적인 대통령으로 선출되니까 다른 나라 대통령은 거론도 안 한 이유가 로마를 지배했던 헬라 때부터 모든 네 개 나라를 한 통으로 먹어본 나라가 로마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그때 황제였죠. 그러니까 미국 40대 대통령을 지칭했다는 소리는 세계적인 지배한 대통령으로서 사람들이 초점이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꿰어 맞춰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연일지 치고는 666이 이제 됐다. 그 말이죠. 근데 결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말하는 지금 찬양 앞에 선 14만 4천 명은 문자는 맞는데, 그럼 이게 아니라는 이유가 뭔가 정확하게 아시라고. 자, 14만 4천이 상징이냐, 문자적인 구원이냐, 요거를 두 개로 알아야 돼. 무조건 딴소리 하지 말고. 자, 그럼 14만 4천 명은 문자로는 4천 명이지, 뭐 14만 4천 1명이 아니잖아. 맞아. 그런데 이 숫자가 말하는 피타고라스가 말하는 그 수의 개념이냐, 아니면 이게 상징적인 숫자냐, 뭘 보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알아야 돼요. 근데 14만 4천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이 계시록에 딱 두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요한계시록 7장 14장 3절. 자, 한번 다시 한번 성경책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인데 예, 이거를 좀 쉬우게 번역한 것을 새번역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책을 보시고 내가 이 새번역을 읽어볼게요. 계시록의 이 7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 봅시다. 우리 성경책을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상당히 포괄적인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희게 되었다. 깨끗하게 속죄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새번역은 자, 7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었네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먼저 걸어주셨어요. 먼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번역으로 번역을 보니까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 이것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온 건가? 자, 이스라엘 지파가 우리가 여우라고 그랬죠? 열두 지파다. 르시레유 단나갑다 이스 요베 이렇게 해서 열두 지파인데 레위기서에 이렇게 전쟁터에 나갈 때 보면 각 지파마다 만 2천 명씩 남자만 색출을 했어요. 남자만. 그러니까 열두 지파 곱하기 만 2천 명을 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 명도 안 틀리고. 문자적으로는 맞아. 이 말이 14만 4천 명. 계산적으로도 맞고. 그죠? 예. 그런데 그곳에 열두 지파의 남자가 나오는데 문자로만 보면 이게 안 맞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남자만 14만 4천 명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럼 여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한다는 소리지. 지파의 수니까. 그래서 이단자들이 첫 번째 여기에서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건성으로 읽으면 맞아. 14만 4천 명 들어와야 된다. 그 의미도 맞아. 근데 해석이 틀리다고 해요. 해석. 그런데 계시록 5장 9절로 가. 5장 9절에 가보니까 여기 어떤 말이 나옵니까? 자, 5장 9절에 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책을.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늘 보좌에 가서 찬양하는 것을 새 노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예수님 그곳에 계시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인봉을 떼죠. 일곱인.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죽을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속죄 제물로 예수님의 보혈로. 네. 그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해석했던 남자만 14만 4천 명은 또 이게 전혀 엉뚱답도 않는 이야기다.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 10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맞죠? 네. 자, 어린 양은 살해당하시고 그 피로 모든 지파와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백성과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많은 수를 포괄성 있게 하나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명수가 정해진 명수가 아니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자, 세 번역이에요.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과 또 배치가 되죠. 네? 만약에 그 숫자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거기 14만 14천 명이 하늘 보좌 앞에 서 있었으니 욕해야 되죠. 근데,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구원에 들은 무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봐도 셀 수 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지옥 간 사람도 많지만. 자, 개념을. 그들은 모든 민족, 대한민국만도 아니고,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정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하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보좌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예요?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 그러면 숫자 개념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거는 엉터리다고 말해요. 엉터리. 쉽게 말하면. 네. 자, 그 다음. 14장 3절에 한 구절 더 나오는데 세 번역에 따라가 보세요.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이 땅의 찬양이 아니에요. 새 노래의 상징은 하늘 보좌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설교가 없지만 찬양은 있어요. 새 노래. 그죠? 네. 땅에서 구원받는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꼭 14만 4천 명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끝까지 잘 깨뜨려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읽을 때만은 어마어마한 무리를 보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하늘 보좌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요절만 딱 뽑아와서 얘기하면 누가 할 말이 없어. 성경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 요 말만 딱 하면 14만 4천 명밖에 배울 사람이 없다. 여기에 못 들어가면 아무도 하늘 보좌의 구원의 배열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겉밥을 주면 넘어가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구절대로 뽑아서 공부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보세요. 자,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을 읽어보니까 서로 배타적이지 않냐, 그 말. 14만 4천 명 자체도 완전한 건 아니라니까. 왜? 그 수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열두 지파의 12,000명의 수를 상징으로 써놓은 건데, 거기에 여자가 빠져 있어. 또, 남자만이야. 남자도 뭐 하는 사람? 기막혀요.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중요한가. 여인과 불결하게 관계를 갖지 않는 자. 또 이렇게 해서 그래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 남자이면서 결혼을 안 한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위험해. 이 해석이 얼마나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계시록 5장, 계시록 7장, 계시록 14장을 비교해 보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신학자들은 변주다. 변주가 또 뭔 말이요? 변주가 제육법을 쓴다. 그 말이에요. 문학적인 묵시문학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은.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 정부 그러면 워싱턴 얘기해도 통한다 소리예요. 백악관 그놈들이 모슬론들이야. 그러면 백악관 건물이 못 쓴다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 그 백악관 속에 있는 모든 관자와 대통령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 우리나라도 청와대가 저짓거리를 해. 그러면 뭐예요? 청와대 건물이 어쩐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속에 있는 모든 대통령으로부터 보좌관부터 청와대에 모든 있는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거. 이게 제육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한 명 두 명 해가지고 14만 명 아니고 남자만이 아니고 결혼도 안 하고 순결을 지킨 남자들을 의미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상징으로 통칭으로 이렇게 변주법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속담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마귀가 시험할 때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배고팠을 때 첫 번째 시험 돌이 사탄이 먼저 건드렸죠.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받아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근데 굿뉴스 바이블 쳐다보면 우리가 먹는 떡 우리는 생각하죠? 왜냐면 브레드, 빵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원래는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래 맞죠? 그죠? 그러니까 민족이 자기 언어로 번역을 하면 다 다르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 네.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언을 하는 것도 있지만 다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탄에게 대항할 때도 사람이 지금 너 당장 나 이거 먹으라고 유혹하는데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사단을 내리친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빵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빵이지만 음식이라는 소리죠.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물질적인 필요,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제육법이라고. 이게 더 올라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대화상에서 그 법을 쓰고 있어.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도 수많은 무리들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14만 4천을 수많은 무리로 표현했다? 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것이 남녀 성별 없이 완전한 수가 아니라 그 말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거는. 그래서 7장과 14장을 비교해 보면 그들이 14만 4천 명이 하는 일을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7장 모든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거기도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14만 4천만 특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 내용과 배타성이 있다. 서로 이렇게 부딪힌다. 그 말이에요. 이게는 온전한 그 문자상의 14만 4천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자, 그래서 14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서도 잘 내용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어린 양 누구? 예수님.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징 해석해 보면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비교를 해보자. 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전혀 문자적인 숫자와 다르게 보고 있죠. 근데 밑에 보니까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정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세 번역을 읽어보면 위에 우리가 지금 개역 번역보다는 알기가 쉽게 써 해석을 해놨어요. 그 다음 보세요. 14장 2절에는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여기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비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 우리 선배사님이 잘못 알고 비교를 해놨는데 같은 구절을 세번역과 개역을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절을 비교하라고 이걸 써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썼네 지금. 자, 아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떻게 비교하라는 소리. 그 앞절 다시 한번 했어요. 여기는 수만 한 번 더. 네. 여기는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나오는데 오늘 아까 다시 기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보니까 한장 더 넘겨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14만 4천의 수가 아니라 무수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데, 자, 여기에 숫자 개념이 또 들어가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가사의 내용이 아멘 찬송과 첫 번째 뭐예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이게 일곱 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에베소서에서 구성하는 요소가 일곱 가지 완전한 채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7의 숫자의 개념. 자,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들어주세요. 해가 되고 살 되니까. 자, 계시록 14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진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왕자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 자, 계시록 7장 10절로 가보세요. 자, 18번째. 자, 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니까 아멘. 보좌에서도 이제 이렇게 하겠죠. 예.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 내가 장로님 장로님께서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순교자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회개했다라는 거죠. 회개. 이 땅에 살면서 회개의 삶을 살았다. 예수님의 보혈로 두루마기를 희게 빨았다는 의미는 그 의미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습니다. 아, 이거 비교를 좀 잘못했나 봐요. 그 다음 동안 보세요. 자, 똑같은 뜻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하고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내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 우리나라 번역이 매끄럽지 않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순결한 사람 14만 4천 명이 남자지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자, 그 다음 이제 아직 비밀이 안 풀렸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14만 4천 명은 상징적으로 읽지 않고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러한 오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오류인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왜곡돼서 해석이 되어지고 이단자들이 문자적으로 해석으로 유도해서 미혹해하고 우리를 불안감을 조성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헬라어 언어 성경으로 이거 언어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글 성경이 있는데 헬라어 언어 성경을 읽다 보면 14만 4천을 읽게 되면 첫 번째 어떤 오류가 나오는가. 14만 4천 명은 남성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그죠? 12지파에 12,000 남성 14만 4천 명이라는 오류가 나옵니다. 두 번째 계시록 14장에 여성과 몸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면서 독신. 독신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인간을 구원하는데 남성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혼인자. 예?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혼인을 하지 않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의 구원관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구원관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얼토당토 않는 해석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신약의 예수님은 전체적인 구원관을 보더라도 비혼인 남성만 구원을 외친 분이 아니셨다. 오히려 예수님은 뭘 주장했어요? 가족관계도 깨뜨리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저기 바깥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칼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요 내 형제니라. 그럼 말만 예수님이 그렇게 했냐?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었을 때 요한의 형제를 십자가상에서 바라보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니라 잘 모셔라 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도자로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철저히 실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어떤 종교에서 자기 혼자 신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수행하고 탈법을 했지 어디 가족에게 그렇게 말 한마디 한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자기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수도생활하는 데 그쳐버립니다. 예수님은 새벽기도 하면서 수도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마지막 끝까지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그 유혹을 뿌리쳐내기 위한 영적 전쟁을 하고 계셨던 거죠. 네. 인간으로 오셔서 무엇이 불안해서 자기의 뭐를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한 수행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도박은 인간의 불안한 자로 태어나서 뭔가를 풀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수행에 등급이 낮은 그런 수행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서 나도 도닦으면 그 사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하고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몸으로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자가 될 수가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려고 성화된 삶을 매일매일 닦고 따라가는 것 뿐이요. 맞죠? 우리가 완전한 성자로 거듭날 수가 없다. 예수님을 그래서 닮아가는 거지 예수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인가요? 자, 결론을 내립니다. 문자적으로 숫자로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의 문제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어렵다고 읽지도 못하고 설교도 안 하고 계시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상징적으로 은유법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많은 사람들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 속에 우리가 초대되게 해야 된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있죠. 여기 잘 안 보이는가요? 천상에 우리가 계시록 처음 할 때 제가 보여드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 네. 왼쪽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봅시다. 하나님은 그분을 찬양하는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 안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단자 해석과 정반대입니다. 못 들어가긴 뭘 못 들어가. 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누가 어떤 소리 하면 벌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면으로 이거를 드러내놓고 어떤 이단자 소리를 현혹하더라도 말씀으로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여기에 이길 사람 없어. 이미 다 거꾸러졌어. 이 해석 앞에서 이단자들이 할 말이 없어. 이단으로 갔다가 다시 데려올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기성교회가 아니야 라고 이 유혹에 받아가지고.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 설득과 성경 말씀대로 비교를 하면서 하나하나 거짓이라는 것이 탄로가 나서 울면서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잘못 빠져서 갔더라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단자 저 빠졌다 온다다 이렇게 하면 또 정죄하면 어디로 가겠어 그 영혼들. 우리도
잘못 생각하면 빠지기 쉽다. 그만. 이게 쉽습니까? 목사님이 힘줘서 딱딱 들어대고 말씀을 비교를 하니까 이 말이 그러네 그러지. 성경처럼 읽으면 이게 따라서 읽으면 그 말이 그 말 문자대로 맞는데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 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계시록을 볼 때 오늘과 지난주가 클라이막스예요. 이걸 해석을 못하면 계시록에서 엉뚱한 관이 나오고요. 이단자로 우리도 빠진다고 하면 잘못합니다. 이단이 뭐 특별히 정한 사람이 이단인 줄 알아요? 우리가 말씀에 능력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지 아니하면 또 뭐가도 모른다고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나는 이단으로 빠진다.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이번 주까지 하면 우리 통독도 이제 빨라기까지 다 끝납니다. 전 본이 끝나요. 한 15개월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매일 한, 매주 5시간씩 지금 통독을 해왔는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 한번 읽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성경 한 권을 완독하고 간 사람이 10%도 안 돼요. 미안하죠. 네.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좀 욕심을 내고, 목사님이 올려놓은 것만이라도 억지라도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억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고 읽으려고 노력을 하면 마지막에 열매를 맺힌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깨워서 이 14만 4천 명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독파하는 우리 모든 평안교회 성도님과 또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67장 찬양하도록 하십시오.